네, 민주평화당 비대변인 김영국입니다. 저희 민주평화당 비례대표 서울시 후보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수현 후보, 현 지금 안중근 기념사업회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정수현 후보입니다. 네, 남성 후보로 우리 민주평화당 원내 행정실의 조용수 실장이십니다. 이 두 분의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평화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의원 후보자 정수연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물꼬를 다시 튼 소위 문재인의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사는 시민들의 삶에 문재인의 경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상권의 중심지였던 종로에는 한집 건너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절망의 한숨소리가 시장에 가득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 구성이 과거처럼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정당이 독점하게 된다면 지난 4년처럼 기득권 양당의 구도에서 서울시민의 삶은 여러분이 낸 세금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번 6월 13일 투표에서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정당 투표에 기호 4번 민주평화당을 꼭 기억하시고 찍어주십시오. 서울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이 보호받고 활성화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똑소리나는 민주평화당 서울시 의원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5월 31일 기호 4번 민주평화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원 후보자 정수연. 하루하루 미세먼지와 싸워가며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의 생활 현장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민주평화당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조영수 후보입니다. 서울시의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는데 우리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무엇이 문제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 궁금증에 대해 시원한 답을 찾아 서울시민 여러분께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서울시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버트로 쓰는 세금은 없는지, 합법을 가장한 일회성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에 금쪽같은 세금이 줄줄 새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이 공약으로 약속하는 정책이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피부로 느끼고 내 삶에 있어 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등 도심 환경 대책 마련, 영세 자영업자 보호, 청년 기본소득제 도입, 주거, 문화 환경, 지역 불평등 해소, 여성, 노인을 위한 공공복지 확대.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 정책을 발로 뛰며 땀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기호 4번 민주평화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